Can you summarize a story or an article you tell about the most important side in your own words? 자, 요약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사실만을 자기 말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죠. 자, read each story and underline the sentence that could be part of the story summary. 1번, Adam learned steps by doing them again and again. 애덤이 춤을 배울 때 그것을 연습하고 또 연습했다. As he practiced, he said step, hop, step, step, kick and turn. 자, 그가 연습할 때 그는 말했다. 자, 발을 내딛고 한 발로 뛰고 내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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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발로 차고 그리고 돈다. He did the steps before he went to bed. 그가 자러 가기 전에 연습했다. He did the steps before waiting for the school bus. 그가 등교하기 할때 학교 버스를 기다리면서 또 연습했다. 자, 요약을 가장 잘한 것은 세개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골라보면 아담은 춤을 추기 위해 아주 많이 연습했다. 아니면 아담은 dances before he go to bed. 침대 그 자러 가기 전에 많이 연습한다. 아니면 학교 버스가 오기 전에 연습한다. 자, 이것은 단순히 자기 전에 연습하고 버스가 오기 전에 연습한다라는 그런 두 개의 문장이죠. 하지만 A를 보면 아담은 춤을 추기 위해 아주 열심히 한다라는 이렇게 이 문장이 모든 것을 이두 개를 다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좋은 요약본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만을 읽고도 1번에서 말하고 싶은 이글쓴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춤을 추기 위해 아주 많이 연습한다. 어떻게 연습하느냐? 뭐 침대에 들어가기 전에 하고 또뭐 등교하기 전에 하고 항상 한다라고 이렇게 다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좋은 요약이 될수 있겠습니다.